냄새는 안 나오는데 냄새가 있어요. 네, 냄새요. 됐습니다. 네, 밟아주세요. 자, 오늘 포터2 차량 07년식 키로수가 몇 만이라 그랬죠? 한 21만 8천 뛴 차량인데 매연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위반으로 다 확인하니까 하나도 안 나오는 거 보셨죠? 아이고, 그리고 이제 차량이 얼마나 틀려졌는지. 아유, 이 차가 가벼운데 차가 가볍죠? 네. 네. 새 차 타는 기분 난다 이런 분도 계시고. 아니 이게 확실히 부드러워졌어요. 확실히 부드러워졌어요. 좀 더 타보시죠. 저 가서 언덕도 한 바퀴 돌아보고 1, 2차선으로 계속 직진 가시면 돼요. 네. 자, 요 차량 라파 플러스 원 대용량 6개 승용차용 블루바이 가스가 하나 들어갔고요. 무동력 터보 회오리 흡기 하나, 배기 하나,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 접지, 배터리의 표준형 하나, 한 80% 정도 세팅값 하고 지금 테스트 중 나왔습니다. 사장님 오늘 용인에서 또 저희 피니싱 모터까지 방문을 해주셨습니다. 사모님이랑 같이. 근데 뭐 냄새도 지금 바로 확인했더니 냄새도 거의 싹 좋아졌죠. 쭉 밀고 가는데. 차 진동 소음도 좋아지고요. 다 좋아집니다. 엔진 소음도 줄었어요. 그죠. 네, 그리고 네. 그다음에 RPM이 흔들리지 않는 그죠. 느낌이 나고. 네. 짐도 이게 지금 몇 킬로 실려 있다 그랬죠? 한 300킬로. 한 300킬로 실려 있는데 네. 출력도 안 딸리고 힘도 더 좋아지고. 그다음에 이 차가 단점이 네. 뭐냐면 내연이 지금 안으로 들어왔었거든요. 스물스물. 그러니까 안으로 내연이 네. 들어왔는데 이제 내연이 냄새가 안 나니까. 네. 이 안에서 냄새가 안 나네. 아, 그쵸. 내가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을 했거든. 네, 맞습니다. 유튜브 영상 한 100여 편? 한 100번 봤어요. 다른 것들도 다 해서 종합적으로 다 보시고. 그렇지. 그래도 피니시 모터의 김태미란 양반이 그래도 좀 솔직한 것 같더라 해서 오신 거고요. 이게 확실히 다르네요. 확실히 다르죠? 이렇게 이 정도 세팅값을 해야 딱 느끼는 게 싹 오거든요.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네. 좀 밟아주면은 네네 좋아질 것 같아요. 더 좋아집니다. 네. 일부러 고속주행도 한번 뛰고 나면 차가 네. 더 이제 잘 나가는 느낌이 확 나요. 이게 믿거나 말거나 도대체 감고 넣어줬는데 왜 차가 좋아지냐고 하면서 오셔서 많이 장착하시는데 바로 운전해보면 느낌이 오시잖아요. 네. 네, 맞아요. 가시면서 하셔도 되니까 요 위에 가서 유턴해서 내려가시죠. 네. 그렇죠. 잘 먹었어요 지금. 아, 부드러워졌어요. 네. 엑셀 반응도 빨라지고 네. 다 좋아집니다. 이거는 제가 제 제품이니까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장님이 지금 타보시니까 바로 느낌이 오시는 거잖아요. 운전하는 사람들은 금방 네. 느끼니까. 그럼요. 아우, 차 뭐 매연이 나와 상태 너무 좋은데요. 뭐 지금 아니, 냄새만 안 나고 냄새만 안 나면. 네.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 연식으로 등급 판정 해가지고 막 때리는 게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. 매연 안 나고 괜찮으면 타고 다녀도 되는 거지. 그렇죠. 이 서민들은 이 차 한 대 가지고 하는 게 하루 저거를 다 해야 되는데. 그렇죠. 맞아.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. 정부가 지금 하는 이 행위가 말이 안 돼요. 저희 고객 한 분은 LTN 차량인데 04년식인데 키로수 4만 밖에 안 뗐대요. 근데 DPF 달거나 저거 하라고 날라와가지고 쫓아갔더니 매연 나온 게 10% 미만인 것만 찍혀서 주시면은 1년씩 유예해준다 그랬대. 아마 그럴 거예요? 네. 쌍용차가 지금 DPF를 못 달아요. 아, 만들어낸 게 없어요. 그럼, 네.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. 그래 놓고 5등급 판정 때려갖고 보내고. 그냥 연식에 맞춰서. 그렇죠, 그렇죠. 매연만 안 나오면은 왜 못 끌고 다니게 하냐고. 연식이 됐다고 해서 무슨 죄냐고요, 그게. 그러니까 저건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서명 운동이 일어나든 뭐하든 해서 지금 바뀌어야 될 정책이 세분화 시켜서 정확하게 차별화하면 되잖아요. 매연 나오는 차야 말이 되지. 근데 안 나오고 이렇게 이럴 거 달아서 괜찮아졌는데 왜 또 그런 걸 달아야 되고 돈 들여서 하게끔 하냐고요. 그게 아마 한
거의 한 180만원? 네, 적은 금액도 아니고요. 그러니까 어떤 분은, 우리 거 하신 분은, 와, 김사장님 제품 달아가지고 안 나오고 그렇게 좋아지면, 그거를 정부 차원에서 하게 해야지, DPF 다른 게 좀 대수냐,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. 그 DPF가 중간에 포집해서 한번 태워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, 그렇지. 연비는 안 좋아지고, 차는 안 나가고. 근데 우리 거는 하면 매연도 좋아지고, 차도 잘 나가고 다 좋아지는데, 김사장님 거 했으면 좋겠다. 저희도 그러면 좋죠.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영상에도 말씀드리잖아요. 저희 특허 안 났어요. 디자인 등록만 내가지고 딴 사람들이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 특허 내면은 바로 또 유산품 나오니까 우린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. 그렇죠. 예. 유튜브 보시면 믿거나 말거나로 오시는데 정말 장착 해봐야지 압니다. 저희 제품은. 그래. 예. 이 검사를 대비해서 매연이 네. 나오지 않을 목적으로 왔는데 네. 차가 더 안정적이고 잘 나가니까 네. 일거양득? 일거양득 모든 결과네. 네. 그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처음에 사모님하고 이제 싸우고 오신 거야. 아니 그렇게 좋으면은 어? 그게 말이 되냐고 막 싸우고 왔다가 매연이 안 나오니까 들어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돈 내고 가는데 돈 벌어가는 느낌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왜냐면 옆에 타셔도 밥을 느끼거든. 차가 좋아졌고 매연 안 나오고. 네. 아우 차 상태 너무 좋네요. 그러니까 기술 대표가 네. 차가 몰아보고 장착 전에 차가 준수하다고 얘기했잖아요. 네. 그 상태에서 하니까 더 좋아지는 거예요. 그렇죠. 네. 그러네요. 네. 왜 준수해야 그런지 저는 옆에 타보고 그걸 알 수가 있어요. 그냥. 아우 차 너무 좋은데요, 뭐. 그럼 벌써 이게 한 12년 된 차인데, 그죠? 그렇죠. 차 상태가 너무 좋아요. 아버님 말씀하신 대로 뭐 엔진 오일도 잘 갈고 뭐 하시고 저 신경을 많이 쓰신 만큼 차가 좋은 거예요. 잘 나가요. 잘 나가죠? 운전이 편해집니다. 그러니까 최소한 뭐 한 70에서 80% 이상은 장착을 하셔야 아버님처럼 그 느낌을 딱 받아요. 네, 저 지금 기다리는 차도 한 60% 세팅값밖에 안 했거든요. 그러니까 뭔가가 좀 부족한 것 같대. 추가하러 오신 거예요. 여기 밑에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해서 올라갈게요. 네. 지금 아버님이 저희 거 장착하고 난 후에 지금 몰아봤을 때 틀려진 게 있다면 뭐뭐 있을까요? 일단은 냄새가 안 나고 그렇죠. 전체는 이 악셀이나를 살살 네. 밟아도 잘 나가고 그렇죠. 전체는 진동이 네. 좀 줄었고 네. 그 다음에 소음이 약간 줄고 그렇죠. 이게 사실 중고차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. 네. 거기다가 까맣게 나오던 매연은 온데간데 없고 냄새도 없어지고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. 네. 네. 아니 이거는 네. 중고차가 있는 사람들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나. 네 아니, 맞아요. 사실 네. 차가 아까 얘기한 대로 다섯 대인데 그러니까요. 네. 이게 이제 뭐 새 차도 물론 있지만 네네. 처음부터 이게 관리를 잘하면 그럼요. 비용도 좀 나중에 차량 관리하는 비용도 줄이고 그렇죠. 연비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연비가 그럼요. 결국은 길값을 절약해 주는 거거든요. 맞습니다. 이런 부분에 투자할 그런 가치는 있는 것 같네요. 아유 감사합니다. 네. 하여튼 효과 많이 보시고요. 나머지 차량도 정해지시면 연락 주십시오. 단계적으로 네네. 네. 단계적으로 이제 하나씩 그러십시오. 예, 예. 아유,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덕분에 하여튼 네. 이 차를 네. 하여튼 이렇게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서 네네. 너무 고맙네요. 아유 제가. 네 저희 아유 저희가 감사하죠. 믿고 와주시는 게 쉬운 게 아닌데. 믿고 찾아주시고 설치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유, 차 혹시 잘 나가요? 잘 나가요? 네, 효과 많이 보시고 오늘 감사합니다. 네. 네, 고맙습니다. 네.